진심 거짓말 탐지기 갖고 와봐. 야 이거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어 야 이거 이거 무조건 띠리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그것도 있어? 왜냐면 이거 해야 돼. 일났다. 지아버님. 아 이런 천사가 없어. 그렇게 아니, 좋아하는 건 아니야. 나는 돈을 쫓지 않는 사람이니까 뭐 상관없어. 근데 그러면 지혜 어머님인데 빚이 10억 있어. 그래도 나랑 살 거야? 그래도 살 거야? 빚이 10억 있어. 아니 같이 갚으라고 너네 가면 같이 살아야지 그럴 수 있어. 지혜 어머님 멋진 분이신데. 아니 손 껴봐. 떨려. 떨려. 지혜 어머님 과연. 아, 이것도 끼대라. 여기도 끼야 돼요. 야, 이거 여기까지 간다고? 자, 빚 10억인 지혜 어머니를 선택한다. 여기 와야 돼. 여기 더 껴. 요거 더 들어와. 그렇지. 어머, 이거 뭐야? 이 전기 뭐야? 전기 왔어. 그래. 우유에 어. 이렇게 풀고. 그래. 뭐너 부호가 금 깰 일 있어? 오늘 쌈을 주셨는데 안 하려고 그러네 또. 아 지금도 충분히 살아오고 있어. 그럼 지혜 어머님. 우리가 속마음을 알아야지. 그렇지. 지혜 어머님 손 올리시고. 내 남편이 제일 멋있다. 어떡해. 대답을 해야지. 오케이. 내 남편이 진짜, 제일 멋있다. 진심이 느껴져.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 어, 왜 반응이 없어? 전기가 전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아니다고만 나온다. 작아야 작아. 예 작아야 작아. 작아. 저 짜발이 아니야 저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아버님이 하셨으면 좋겠어. 아버님 먼저 손 대세요. 아이고. 질문에 따라 다르지. 세상에서 내 와이프가 제일 예쁘다 안 예쁘다. 세상에서 내 와이프가 제일 예쁘다 안 예쁘다. 세상에서? 어. 세상. 아니지. 안 예쁘다고? 세상에서 제일 안 예뻐요? 아니. 어? 아, 속으로 예쁘다 하면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시네. 오지 마라. 어, 아버님. 왜 아니라고 그랬어요? 생각하시네. 예? 네? 예쁘지. 제일 예쁘구만. 제일 예쁘구만, 아버님. 한번 해봐. 다 해봐, 그러면. 아이고, 이거 듣는 거지. 누가 이거 제일로 진실하게 마음 먹고 있는가 보자. 어머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진짜 마음 굳게 먹고 대답하셔야 돼. 굳게 먹고. 나는 솔직히 다른 집 며느리를 부러워한 적이 있다. 왜 그래? 그런 질문 왜 했어? 이때 해보자, 언제 해봐요. 다른 집 며느리를 부러워한 적이 있다. 아니 솔직히 나 없어. 없다? 솔직히 없어. 진짜 어머니 저 믿어요. 이번에 어, 어머니 정말이야. 진짜 믿어야 돼요. 난 다른 집 며느리 안 부러워. 우리 며느리가 최고인데. 아 그래요? 오케이. 과연 어쩌리 진실은 여기서 나와? 과연 제발 진짜. 어머님 예능이에요. 진짜 뭐야? 뭐야? 참으셨죠? 뭐야? 뭐야? 참으셨죠? 참으셨어. 진짜래잖아. 아, 진짜? 진짜 않았어요? 그래 진짜래잖아. 오! 진짜야. 아니 내가 봐도 진짜야. 진짜요? 진짜야. 난 야 이거 다시 한번 해보자. 약간 오더라고. 어머 참으셨어. 참으셨어? 참으셨어? 저 연습해서 참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정말 진심은 부럽지 않아요. 부러워한 적 없어요. 자 오늘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가지각색의 이 봉투를 또 준비를 했거든요. 어머. 어머님들이 너무 많이 주셔서 준비를 잘했어. 진짜 센스. 오늘 다 보여드려 마쳤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가장 큰 요즘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 소통의 부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통이 잘 되는지 줄임말 신조어 테스트. 그래서 우승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쵸. 줄임말. 약한 문제. 줄임말 갑니다. 알잘 딱 알센. 아세요 선배님도 아세요? 아세요? 선배님 이거 아세요? 몰라 몰라. 모르세요? 어.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도 한번 수식해보세요 선배님. 한번. 알아서 잘. 알아서 잘까지 맞아? 알아서 잘. 알아서 잘 딱. 어. 어 깔때 까고 깔때 까고. 알아서 잘 깔때 까고. 깔때 까고. 센. 세게 나갔지 센. 알아서 깔때 까고. 아시는 분 손 들고 대답해 주세요. 알, 잘, 딱, 깔, 센. 그 다섯 글자 외우기 더 힘드네. 알아서 잘. 어? 알아서 잘. 어? 알아서 잘해.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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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하고
갈비하고 맞았어 맞았어 다시 정리해서 알아서 떡하고 떡볶이하고 떡볶이 갈비하고 떡갈비 샘 샌드위치 주세요. 어? 진짜? 무슨 여사님 탈락. 뺨들인 거야. 잠깐만 알잘 떡이 아니야 알잘 딱 깔샘 딱 나 알았다 알아서 딱 아니 알아서 잘 딱 깔 맞추는 센스. 아~ 어머니 깔 맞추는 거 참 좋아하셔. 달라. 깔끔하고 센스 있게. 자, 시어머니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서. 알았어 잘. 정리가 안 돼.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정답. 야 3분 걸리니까 지혜어머니가 조용하시다가 그냥 바로 맞춰버리네. 야 역시. 봉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봐. 뭔가 봐. 뭐야. 뭐시여. 편지 막 이런 거 아니야? 뭐야? 편지. 꽝이네. 뭐야? 꽝이네. 꽝이라고? 꽝이야? 안 되는 자 오늘도 안 된다. 왜냐면 이 지금 요거 여섯 개 중에 그거 하나만 꽝이야. 그거 하나만 꽝이야. 빨리 걸렸다. 이제 진짜 쉬운 거. 자 이거 맞춰주십니다. 아 킹받네. 열받네. 그렇지. 정답하고 하셔야죠. 정답! 하셔야죠. 정답! 아 열받네. 정답! 꽝나고 열받네. 킹받네. 열받네. 정답! 그것도 궁금해. 그것도 꽝인 거 어떡하지? 아까 꽝 하나 나왔는데. 하나밖에 없지. 치순자치 사회. 치순자치 사회. 저 괜찮은 거다. 근데 유통기한이 2년짜리야. 신년 땡겨 하셔. 유통기한 생일 파티를 해버려. 생일 파티를 해야겠다. 라스트 문제. 네. 재미뿌. 재미뿌? 재미뽕. 재미뿌? 뿌. 그 재미. 나도 처음 듣는데. 재미뽀뽀. 땡. 뽀뽀. 주세요. 재미. 재밌다. 뿌용뿌용. 어? 어떻게요? 뿌용뿌용. 재밌다. 뿅뿅 뿅뿅 뿅땡 저제 감이 오지를 않네요. 뿌뿌뿌 힌트. 아 재미뿌. 아 재미없다. 아 재미없다. 어? 아 재미꽝이다. 정답. 정답. 재미뿌셨다의 줄임말인데 아~ 뿌셨다 그래서 재미없다. 아 재미없다 노잼 뭐 이런 뜻이야. 아~ 재미뿌. 재미뿌. 재미를 뿌셨다. 재밌고. 이야. 감사합니다. 어디 볼까 나는? 남편 안마 다섯 번. 구미봉 아니야? 어머 이거 뭐야? 뭐야? 구미봉 아니야? 어머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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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 상품권 10만 원 증정. 정말? 야 짜고 찍은 거기서도 많이야.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다. 아니 진짜 몰랐어. 나 이게 다 똑같이 돼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다음에 어차피 한 하던 내가 할게 상관없어. 아 함께 하던 내가 맛있는 줄 하나 드릴게. 그래 같이 드세요.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길, 먼 길 또 먼 길 또 아, 가까운 길인가? 3분 거리야. 아 3분 거리지만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도 여섯 분 다 건강하게 이렇게 또 행복한 일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나는 어차피 수지 맞았으니까 상관없어. 아 그러니까. 그럼 수지 맞았죠? 네 그럼요. 우리 자주 이렇게 뵈야 됩니다. 네. 수지 맞았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진짜 수지씨 너무 고생했다. 1등 며느리, 1등 대며느리. 아, 잘 봤습니다. 콘텐츠 공작도 즐겨봐 2채널.